안녕하세요. 상할머입니다. 그 상추를 텃밭에서 많이 키워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없으신 분들은 마트에서 사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상추 값이 그래도 다른 야채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 편이라서 오늘은요, 상추를 이것저것 한번 먹어보게 해보겠습니다. 자,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심신도 편안해지고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쌈장이나 보리막장 같은 거 여름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짜지 않게 만들어 놓으시면 드시기 참 좋아요. 짜장밥 같은 거 드시고 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비벼서요. 또 이것도 상추 쌈 사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짜장으로 상추 쌈을 이렇게 드셔도 됩니다. 맛있어. 쌈장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상추 맛있게 먹기. 자, 이거는 상추 물김치입니다. 요거 상추 물김치는 이렇게 빨갛게 담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제가 금방 담아서 익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또 새콤하게 익혀서 드셔도 됩니다. 이거 밥도둑, 밥도둑. 자, 밥이랑 국물이랑 먹으면요, 밥이 그냥 넘어가요. 여기다 뭐 담가 넣고 이제 담은 건 아니고요. 그냥 소금 간 뭐 이런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자연스럽게 익혀 놓으면 이것도 되게 맛있습니다. 비빔면 이런 것도요, 같이 이렇게 쌈을 사서 드시면 좋습니다. 전 된장 조금 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된장 조금 올릴게요. 상추가 두꺼우니까 된장 조금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 싱겁거든요. 하얀 불김치입니다. 이거 시원하고요. 새콤하게 익혀놓으면 여름에 입맛 없을 때요. 밥 한 숟가락 먹고 이거 넘기면 밥이 꼴딱꼴딱 잘 넘어가요. 되게 시원하고 맛있는 상추 물김치입니다. 지금 새콤하게 익었거든요. 그리고 국물 간도 슴슴하게, 그러니까 간간하게 맛나기 때문에 아주 먹기 좋습니다. 빨간 거는 빨간 거대로, 또 하얀 거는 하얀 거대로. 상추 장떡입니다. 고추장 풀어놓은 반죽에다가요. 이것도 제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상추 장떡입니다. 상추와 고추장 밀가루 반죽한 건데요. 이 상추는 좀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많고 야채가 익으면 힘이 없기 때문에 반죽이 너무 묽은 것보다는 약간 조금 힘이 있게 해줘야 됩니다. 너무 묽게 하면 이거 나중에 축축 처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바삭 구워놓으면 맛있는 상추 장떡입니다. 상추가 많을 때는 이것도 해드시고 저것도 해드시고 골고루 해드시라고 오늘 제가 상추 여러가지 다양하게 먹는 거 영상을 따로 이렇게 했습니다. 간도 잘 됐고요. 그냥 먹어도 됩니다. 이 상추 뜯어가지고요, 비빔밥 하는 거 제가 또 이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상추 먹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제가 영상에다 담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상추 같은 거 남으면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몰라서 또 막 남아서 말려서 막 골아서 버리거나 냉장고에 막 오래 넣어놨다가 서주로 얼거나 그렇게 이제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골고루 해드실 수 있다고 제가 이건 하나의 그냥 사용 방법? 자, 그런 겁니다. 슬기로운 상추 생활. 자, 여기다가 저는 고추장. 여기는 된장찌개 끓여서 비벼야 돼요, 이렇게. 이걸로 오늘 제가 안 한 거는 된장국. 국도 됩니다. 된장국 끓여도 됩니다. 여기 참기름. 이게 제일 간단해요. 제일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상추가 많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아침부터 구독자님들 침샘 한번 솟구치라고 제가 한번 구워봅니다. 지금 삼겹살 한 개, 보리 쌈장입니다. 마늘 없이 그냥 저는 마늘 없을 때는 양파로 대체를 많이 합니다. 양파 넣고요. 고추 장아찌입니다.
여기 머위장 하십니다.